안녕하세요.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내봅니다. 저는 올해 16살 되는 여학생인데요. 제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. 활발해져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이랑도 친해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답답해요. 제가 한심하게 생각되기도 하고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은 성격이 내성적인 친구가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네요. 내성적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생각 이야기할게요. 제 주변에도 내성적인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이고 저 역시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. 또 그냥 보기엔 성격이 밝고 활달해 보이는 친구가 알고 보면 고민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.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셔서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.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야 되는데 성격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우선 한두 명 관심 가는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해보시고 주변 친구들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. 성격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달라지기도 하는데 항상 같은 일만 반복하면 바꾸기 힘들고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집에 가는 길을 잠깐 더 돌아서 간다거나 항상 친구들에게 좋다고 하던 일을 싫다고 해보거나 싫다고 했던 일들도 그냥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평상시와 반대로 행동해보는 것도 성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. 별로 도움되는 말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사연 보낸 분 힘내시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좋은 방향으로 원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바랍니다.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